난 계속 이곳에 있었단 말이지.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치즈를 쫓아왔다. 아름다운 장소를 보다가 아니 애초에 맨 처음에 연구소에 있던 건 맞아? 그 쥐들은 어떻게 된 건데? 매드렛, 잠깐 기다려. 저걸 봐. 바깥 세상 쥐? 어이 만세! 하늘에서 치즈가 내려온다. 얘네들도 다 미쳤구만. 쥐는 머리가 좋다? 저걸 봐, 매드렛. 바깥에 사는 쥐들이야. 그러게, 쥐는 정말 치즈를 좋아하나? 꿈이 이뤄져서 신이시여 고맙습니다. 아니 고양이가 환술사인가? 아이씨 뭐야. 이번엔 사람? 인간? 인간이 고양이를 방해하고 쥐를 도와주다니. 세상에.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고? 이제 슬슬 궁금해졌어. 대체 진실이 무엇인가? 결국 쥐들은 고양이한테 당했고. 치즈가 모일 때는 가까이에 고양이가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 명원이 진짜 치즈도 먹지 못해. 노래 뭐야? 나 하트가 귀엽다. 뭐야? 유령이 나왔다고? 아니 이거 만능 치료제네? 님들 어디 아프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확실히 싸다구로 나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치즈? 고양이가 윤회안을 가지고 있네. 강할 말 하네. 내 이름은 매드레트. 즉 미친 쥐는 고양이 따위 두렵지 않아. 고양이 좋아하냐고?
고양이가 환술사라니까? 뭐야, 왜 과거로 가는 거야? 어? 물에 빠져서 죽고 싶지 않지? 드디어 고양이의 환수를 알 수 있는 건가? 고양이를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 내 심장인데 왜 고맙다 하지? 유전자조차 무시하고 고양이에게 다가가게 만드는 병? 애용이가 비율이 좀 이상하긴 한데 거의 뭐라 해야 되냐? 약간 그 라티오스 라티아스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목이 존나 길어. 이 불빛 하나하나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걸까? 하트, 들어봐. 내 생각은 틀린 걸까? 고양이는 쥐의 천적이야. 지금도 두렵다고 생각해. 난 역시 조금 이상한가 봐. 행동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난 기뻤다고. 네가 싫어하는 고양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게. 넌 어쩐지 고양이 편을 들고 싶어하는 것 같네. 눈치챘어? 나 사실은 고양이를 꽤 좋아하는 편이야. 주위의 심장인 네가? 고양이가 이야기했어. 수로에서 데리고 나와줘서 고맙다고. 거짓말 마. 고양이가 하는 말을 네가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 곧 내 인생이 끝난다고. 밤이라고. 자동차들 다니는 거야? 뭐가 죽어 있는데? 뭐야? 설마.
매드레트. 아이를 보러 가자. 조심해. 꼬마 아가씨. 너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이런 곳에서 죽어버리면 말도 안 되잖아. 너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고. 최대한 영리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돼. 알아들었어? 인간에겐 말이 통할 리가 없잖아. 인간에게 만약 말이 통했었다면 이렇게 그놈을 미워하지 않아도 됐으려나? 나도 약간은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 걸까? 너 그거 치즈다. 매드레트, 이건 진짜 치즈야. 하트, 이거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 매드레트, 이 치즈는 진짜라니까? 너를 위한 진정한 상이야. 고양이한테도 느꼈었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네. 진짜 치즈를 맛본 소감은 어때? 말도 마! 그게 연구소에서 나오던 먹이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매일 그런 걸 먹었다면 난 인간에게 복수 따위 꿈 꾸지 않았을 거야. 진짜 치즈 맛을 알았으니까? 지금 처음 먹어본 거야? 살면서 처음 먹어봤나봐. 연구소가 좀 과하긴 하네. 근데 신은 또 진짜가 아닐까? 왜냐면 시간을 돌리잖아. 매드레트, 갑자기 왜 그래? 신인가? 신의 등장인가? 신의 등장이고요. 당신의 마지막 하루는 이제 타임 오버야?
고양이한테 잡아먹힐 준비를 하라고? 나의 의지랑은 관계가 없다. 초라한 쥐의 힘으로는 내게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준다고? 둘 다 얘인데? 지금 싸다구를 치란 말이야. 아, 좀 아쉽네. 막 둘 다 얘 막 이럴 때는 막 선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니요 선택지 막 생겨나고 그러지 않나요? 이 게임은 아닌가? 아, 그거 치즈였어? 피라미드가? 느껴져. 심장에 바운스 바운스가. 헤이 매드렛, 확실히 나를 불렀지? 가짜 따위가 내게 지시하지 마. 뭐냐고 이 징그러운 건. 하지만 우리는 고양이를 알아볼 수 없, 알아보질 못하는데 저 고양이는 우리를 알아봤어.
귀엽네. 치즈 먹다 말았어? 헐 미친 띵곡이다. 저기 하트 하나 물어봐도 될까? 어? 저건 뭐지? 너 설마 그냥 환각은 아니겠지? 왜 갑자기 내 몸속에 나타난 거야? 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난 아마도 네 운명을 바꾸기 위해 나타났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야? 운명은 변하지 않고 넌 밤이 되면 죽게 돼. 그뿐인 이야기야. 그래서 네 정체가 뭐라는 거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어째서? 뭐 내가 죽기 전까지는 들려줬으면 해. 신경 쓰여서 죽을 수가 있어야지. 시간이 얼마 없어. 연구소로 돌아가자. 매드렛, 네 정체가 뭐든지 지금은 상관없어. 어쨌든 내 편이잖아? 당연하지. 나 네 심장이라고. 좋아, 그걸로 됐어. 자, 신인지 뭔지 아는 놈에게 방해하기 전에 인간을 연구소로 돌아가자.